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거지들하고 안 놀아줍니다. 왜? 추니까 집구석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 다음 꽃피는 춘삼월 될 때까지 저희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구석에서 있어요. 그냥. 그래서 6개월 일해서 번 거, 봄에 3개월, 가을에 3개월 벌어서 여름에, 겨울에 6개월을 그걸로 버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구석이 다 월세 살아요. 월세. 정말. 월세 살잖아. 그렇지? 너 월세 살잖아. 너 보증금 얼마요? 너 500에. 500에 40? 540살 여기야. 너 언니는 얼마 살아? 아, 400. 이게 더 못 살아. 그래도 나는 여기 중에서 제일 잘 살아요. 나는 보증금이지? 뭐 이런 걸 들어보면. 어우, 멀리. 감사합니다. 참, 인생을 참 멋지게. 뭘 또 주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유튜브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이뻐. 왜 안 펴려? 어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건방 이제 개껀들 같이 뜨고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 내리고 거기까지 가고 있지 않냐? 아이고 엄마. 아이고 뭔 돈이 있다고 이런 걸 주죠. 아이고 웬일이야. 감사합니다. 뭐가 죄송해. 어머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런 말 하면 내가 마음이 아파요. 그런 말씀 하세요. 아니 유튜브보다 아니 나는 이렇게 고맙습니다. 돈을 주시면서 왜 죄송하다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 유튜브만 보다가 고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더 이쁘지라. 고맙습니다. 나는 조금만 더 모으면 나는 외국으로 이민 갈 거다. 거기 가서 외국 가서 옆에면 잘 팔리나? 어디?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복 받을게요. 아유, 진짜. 이뻐지는 걸. 저기 기분 나쁘네, 저게. 너는 매를 벌어, 매를 벌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상기포에서 보고요. 기억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약 같은 친구. 진심으네. 알겠어요. 보약 같은 친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는 뭔가를 하려는데 이렇게 어설프냐, 지랄하고. 이거 주시려고 엄마. 뭘 이렇게 많이 주셔요. 엄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애 같아, 알겠어요. 엄마 애 같아. 시간 없어, 빨리빨리 해! 난 저거 숙혀서 죽겠네. 감사합니다. 새우라 춤춘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주셔. 세상에 얼마냐 이거. 아니 그리고 이런 거 줄 때는 있잖아. 여기 보이는 데 주지 말고 저 뒤에 와서 몰래 줘요. 이런 거. 그래야 내가 혼자 갔지. 안 그러면 이거 저것들 다 나눠 가져야 되잖아. 난 진짜. 아니면 이따가 제가
제 계좌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콜로폰. 아, 그건 내 게 아니오, 그거는. 근데 내 개인 거를 내가 이따가 적어줄 테니까. 그냥 차비 들어갖고 여기까지 오지 마. 유튜브로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차비 플러스 여기 주는 거, 이렇게 해갖고 계좌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알겠죠? 복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 신청은 받았는데 내가 몇 개 받았지? 애가타. 애가타 치고. 세월아 청춘아. 울어라 열풍아. 울어라. 그 보약 같은 친구? 그 진심원의 보약 같은 친구. 그래? 자, 그러면 보약 같은 친구부터. 아니 저 과부들 떼어지려 가는 거야 지금? 어? 갈라고? 그래. 조심해서 가세요. 개불할 거 지켜서 밥하러 가나 보다 지랄하고 그냥. 나
Yeah.